혜성같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김동성 가수 올라오세요.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왔었는데 작년에 비가 오는 바람에 여기 강당에서 했죠? 실내에서. 작년에 참 비어가지고 행사를 제대로 못해.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햇빛도 안 나고 아주 딱 알맞아요. 가을 날씨 아주 좋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얼굴이 굉장히 밝고요. 아주 그냥 행복해 보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김동성 가수님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동성 가수님. 이게 작년에도 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도 보건소 안에서요. 예, 예, 홀에서 하셨죠. 예, 홀에서 했죠. 예. 아무 이게 대가 없이 여러분들 봉사하시는 거예요. 인천에서 오늘도 일이 바쁘요. 이게 또 이제 공무원이십니다. 공무원. 그런데도 얼마나 오늘 바쁘십니까? 그런데 드레길 보셨어요, 여러분들. 예, 우리 신행시장 이게 올해 두 번째 오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시면 이제 앵콜송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시켜주면은 얼마든지 뭐. 아, 앵콜송 시켜줄 거죠? 네, 박수! 예, 네, 박수, 우리 김동성 가수님. 예. 네. 첫 곡은 우리 뜨거운 사랑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저 앵콜송 저 다음 거군요. 우리 저기 이성대 선생님이 성남에서는 상당히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저 이성대 선생님이 작사 작곡을 참 잘하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성대 선생님한테 아이고 그렇게 두 곡을 그렇게 칭찬 안 해줘도 되는데 두 곡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뭐 네. 뜨거운 사랑 한 곡은 네. 뜨거운 사랑 아, 또 한 곡은 사랑합니다 두 곡을 받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먼저 뜨거운 사랑을 자 우리 성남 시민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엊그저께 제주도를 또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가니까 돔나한테 한 6,000명 정도 모아놓고 제가 이 뜨거운 사랑을 부르니까 대박이 났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이성대 선생님이 작사 작곡하신 예. 뜨거운 사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시겠습니다.